어르신들, 제 소원이요. 이 사진을 어르신들 안방에 화장대에 딱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왜? 날마다 웃으시라고요. 어르신들 웃을 일 없어요. 그쵸? 행복한 일 별로 없어요. 자꾸 건강에 대한 두려움,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자꾸 웃음이 사라지세요. 그럴수록 웃으셔야 돼요. 자, 저 따라해주세요. 그럼에도 웃겠습니다. 그래도 웃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저희 옆집에 노부부가 사세요. 굉장히 오래 해로하셨어요. 지금 80세 넘으셨으니까 50년 이상, 거의 60년 이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허구헌날 싸워요. 아주 시끄러워요. 요즘은 여름에 창문을 열고 자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맨날 싸우세요.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아우 저만큼 사셨으면 이제 그만 싸울 때도 됐는데 어쩜 저렇게 끝까지 싸우실까. 싸우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제는 할머니가 못 참으셨겠나 봐요. 나 이제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까 나가시오. 집 나가시오. 나 혼자 살라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 큰일 났다. 이제 드디어 저 집이 종지부를 찍나 보다. 어머 어떡하지 걱정을 막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조금 착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냥 비 오는 날 내쫓긴 좀 뭐 했나 봐요. 영감장 뭐 이 집에서 뭐 하나 쓸만한 거 있으면 갖고 나가시오. 나 이제 영감하고 못 살겠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영감님이 이렇게 집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할머니를 툭 없네. 내가 이 집에서 쓸 거는 당신밖에 없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웃어버리네요. 네, 그냥 웃어버리네요. 그리고는 아유 밥이나 드시고 나가시고 그래가지고 또 밥 드시고 또망냥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또 싸우시겠죠. 근데 우리 그러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맨날 좋기만 해요. 울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울 때 있고 화낼 때 있고 슬플 때 있어도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웃어버리자고요. 자꾸 웃어 넘기다 보면은요 좋은 일이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맨날 하시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예,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얘기해주세요. 웃어주세요. 그러면 또 얘기해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제가